그다음에 이제 광수 공양이라고 했는데 공양을 널리 닦아라고 했는데 언제나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여겨서 공양 올려라 그렇습니다. 부처님께 우리 얼마나 공양 많이 올립니까? 뭐 쌀이다, 돈이다, 과일이다, 뭐 향이다, 초다, 등불이다. 등불 뭐 부처님 봅니까? 안 봐요. 안 봐도 그저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듯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생각하여 공양 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공양을 여러분들에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공양 올린다고 그러면 내 인생이 내일은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나도 이런 원력을 가지고 다음 생에는 더 공부 잘하는 스님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원력을 가지고 법공양 올립니다. 이것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잘 해 먹이는 것도 나를 위해서예요. 굶고 학교에 가봐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내 마음 안 아프기 위해서 잘 먹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치는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참회업장이라고 해서 언제나 남을 훌륭하고 남은 훌륭하고 자신은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여 늘 겸손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참회예요. 늘 겸손하고 사랑하는 것. 아이고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잘하겠습니까? 그저 죄도 없는 사람이 앞장서려고 그래갖고 눈총 맞지 말고 저는 못합니다. 저보다 잘하는 분이 하십시오 하고 늘 겸손하고 사양하는 것. 이게 업장 참여하는 거예요. 무슨 뭐 무릎이 닳도록 그렇게 절하고 3천배니 무슨 뭐 100만배니 그렇게 한다고 그 참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3천배 했노라. 내가 만배 했노라. 이렇게 암만 내세우면 그거 전부 다 까먹어버려. 일세 까먹어버려. 일별을 안 해도 좋으니까 항상 겸손하고 사양하는 그 자세. 얼마나 근사합니까? 절 많이 하고 똑똑하고 많이 알고 자기 내세우고 고개 쳐들고 도구름 독사처럼 그렇게 해봐요. 그 무슨 볼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하고 사양하라. 이게 참회업장이에요. 그 다음에 수의공대라고 해서 언제나 불보살과 육도 중생들의 모든 공덕을 따라 기뻐하라. 남이 한 거, 누가 절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찰에 와서 뭐 시주를 좀 하든지 청소를 좀 하든지 봉사활동을 하든지 하면 그것 질투하고 뭐 그래서 하지 말고 찬탄하세요. 수의 공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해 주는 거 이거 큰 복이 됩니다. 정말 큰 복이 돼요. 그 우리는 좀 그런 마음이 부족해 가지고 그저 남이 잘하면은 배가 아프고 어디 가서 이제 비난하게 되고 괜히 지가 뭐 잘해서 하고 그렇게 업을 짓게 됩니다. 절대 그 업 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디 남이 하는 일들 남이 하는 일들 따라서 기뻐해 주세요. 그게 수의 공덕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견 법률이라고 해서 언제나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여겨 가르침 주시기를 늘 청하라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불치하무이라 그랬어요. 그 밑에 사람에게 그 묻는 거 배우는 거 그거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불치하무이라고 옛날부터 좋은 말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든지 뭐 절에 먼저 왔든지 늦게 왔든지 늙은이든 젊은이든 자기보다가 뭐 어떻든 간에 전부 부처님으로 여겨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뭐든지 묻고 그 사람들은 그 본성이 본능적으로 아는 소리 하기를 좋아해요. 누구든지 아는 소리 하기 좋아하고 자기 아는 거 자랑하기 좋아하는 게 이게 본능이라 모든 사람. 그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씨구 하고 그냥 막 그냥 줄줄줄줄 막 나오는 거예요. 몰라도 아는 척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줘야 돼. 물어주면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주니까 나도 배우고
상대 기분 좋고, 그 복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해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남아있을 때는 참고 이제 묻는다, 듣는 척 한다. 그러다 한 3분쯤 지나면은 그저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해서 못 참아. 그새 잊어버리는 거야. 그새 내가 말한 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잊어버리고 그만 지가 아는 채 해버리 또. 그럼 또 그동안 지어놓은 복 다 까먹네. 그러면 이게 예수제가 안 돼. 진짜 내일의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생의 내 인생을 위해서는 정말 이 가르침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르쳐 주기를 청해야 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청불 주세라고 해서 열반에 들려고 하는 사람을 보거나 또 돌아가시려고 하는 가족이나 또는 도반이나 잘 아는 사람을 보면은 그저 어떻게 하더라도 오래오래 세상에 살도록 도와주고 보살펴야 돼요. 약이라도 사다 주고 좋은 의원 있으면 안내도 해주고 그 말로만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누가 오래 살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정작 오래 살 수 있도록 뭔가 운동기구라도 하나 갖다 주고 또 건강에 좋은 어떤 뭐 가르침이 있으면 그거라도 메모해서 써가지고 하나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래오래 살도록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도와주고 보살펴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 가르침이에요. 청불 주세라는 게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불학이라 언제나 모든 부처님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가르침을 따라 배우라. 항상 배우라 이 말이에요. 항상 배우는 자세. 늘 배우는 자세. 뭐 나이가 70, 80, 90이 돼도 항상 배우는 자세. 누가 어떤 것을 알고 있을지 어떤 인생 경험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하고 오늘은 내 소임이 법문하는 소임이다 보니까 한 수 없이 경전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어떤 장기가 있고 어떤 깨달음이 있고 어떤 인생 경험이 있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붙들고 인생살이 그동안 경험한 것, 깨달은 것, 느낀 것 이거 아마 듣기로 하면 한 사람에게 소설이 몇 권이 될 거야 아마. 그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누구에게든지 배울 점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는 자세 이걸 가르쳐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순 중생이라고 해서 모든 중생들에게 항상 공양과 자비를 베풀어 수순하고 따르라고 했어요. 공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수순하고 따르라. 따르라. 괜히 지 고집 내세우고 지 주장 내세우고 하지 말고 그저 따라줘라. 따라줘봐야 뻔히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거 따라줘야 돼. 그 별거 아니야. 따라줘도. 따라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옳고 그런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옳고 그런 거 별 의미 없어요. 그리고 잘하고 잘못한 것도 큰 차이 없어요. 50% 100%야. 뭐 이렇게 하면 그 되느니 저렇게 하면 되느니 예를 들어서 뭐 찌개를 하나 끓여도 어디 뭐 청소를 하나 해도 그저 옆에서 보고 따라주면 될 텐데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봤자 별 차이도 없으면서 그래가지고 서로 의문상하는 거야. 그래서 옳고 그런 것도 별 의미 없고 잘하고 잘못하는 것도 큰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화가 깨져버려. 서로의 정이 깨져버리고 인화가 화합이 깨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라. 그러니까 인화와 정을 위해서 따라주고 옳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항순 중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중생을 따라줘라. 따라주는 게 중요하지. 그 옳고 그런 것 얼마나 옳고 얼마나 그러다고. 그래가지고 인화가 깨져버려. 정이 금가. 그럼 그다음부터 다시 보기 싫어.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옳고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잘하고 잘못한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옳고 그런 거 그 너무 몰라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그것만 따졌어요. 조금 잘하고 잘못한 거 그것만 따지고 살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자니까 그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 왼쪽으로 갔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자니까 왼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가도 괜찮아. 오른쪽으로 또 가도 괜찮아. 조금 한두 시간 늦어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의가 상하고 화합이 깨져버리고 저희 근각은 이제 돌아가셔서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공부 좀 잘하고 잘못한 거 따지지 마세요. 그저 건강하게 그저 친구들하고 화합 잘하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몇 프로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이제 복의 회향이라고 해서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일체 사람들에게 회향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공덕을 지었든 간에 오늘 와서 기도하신 것도 법문 들은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회향해야 돼. 특히 집에 가족들에게 회향하고 이웃에게 회향하고 전부 회향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향할 줄 알아. 불교의 회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돌려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천일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다 가지려고? 아닙니다. 참 이웃에게 돌려주고 가족들에게 돌려주고 도반들에게 돌려주고 또 아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참 그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회향입니다. 그랬을 때 내 천일 기도가 만일 기도가 되고 백만일 기도가 돼. 공덕이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런 도리가 있어. 내 천일 기도한 거 내가 절에 가서 108회 절했는데 그건 내 거야 하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버리면은 나는 108배가 아니라 1080배다. 8000배도 더 돼. 그 공덕이. 그래 회향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잘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전부 다른 사람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기도 회향 여러분들 여러 수십 번 해봤잖아요. 그 회향이 뜻을 모르고 하면은 무엇이 끝나는 걸로 회향이다 하고 했는데 내가 지은 것을 딴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력, 이러한 원력을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더라도 내가 세운 이 서원은 끝나지 않을 것이니 순간순간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고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이 서원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그 열 가지 행원을 설명하면서 끝머리에 꼭 그렇게 했습니다. 열 가지 서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그 서원은 허공계가 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되고 중생계가 다 하더라도 해야 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더라도 해야 돼. 이것이 모두가 다 하는 게 없어요. 허공계도 끝날 때가 없습니다. 허공이 끝날 택이 있습니까? 중생이 끝날 택이 있습니까? 중생의 업이 끝날 택이 없어요. 중생의 번뇌가 끝날 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세세생생 이러한 열 가지 행운을 실천하면서 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원력의 왕을 삼업 가운데, 신구의 삼업 가운데, 금방 어디 몸이 따라가겠어요? 실천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두 가지는 할 수 있어. 말, 입으로는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생각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경전을 읽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읽고 쓰고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실천은 잘 안 되지. 뭐 집에 가니까, 보기 싫은 사람인데 어떻게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지겠어요? 저 인간을 부처님이라고 받들어 섬기라는데 배우기는 그렇게 배워왔지만은 그게 쉽게 안 되는 거라. 그럼 속으로라도 생각하는 거 속으로. 속으로 생각해. 내가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정 보기 싫어서 안 되겠거든. 몰래
자기 혼자 있을 때 이름 딱 써놓고 아니면 사진을 딱 이렇게 걸어놓고 절삼비 하면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억지로라도 한번 해봐라. 참 멋졌겠죠.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사람 앞에 삼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보기 싫은 인간에게 삼배하고 싶어져.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부처님으로 느껴져. 그게 차츰차츰 발전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천은 안 되더라도 말로 하고 생각으로 자꾸 해, 생각으로. 그래서 생각으로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몸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 가르쳐준 가장 훌륭한 예수제, 수행이요, 기도요, 참선입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예수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왔다가 제일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그것은 나도 그리고 남도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가는 것. 나도 남도 모두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가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은 없고 더 보람된 일은 없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현 행운품은 전부 사람을 부처님으로 알고 받들어 섬기라. 모든 사람의 공덕을 찬탄해라. 모든 사람에게 공양 올리라. 언제나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겸손하고 사양하라. 언제나 모든 중생들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라.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여겨 가르치 주시기를, 가르침을 나에게 내려주기를 늘 청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돌봐주고 보살펴주라. 그리고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가르침을 따라 배우라. 그것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따라 배우라. 또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따르라. 내 주장하지 말고 옳다 그러다 잘한다 잘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주라. 그러면 문제 해결 다 돼요.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끝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전부 회양해줘라. 회양해줘라. 이러한 생활을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더라도 내가 세운 이 서원은 끝나지 않을 것이니 순간순간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고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이 서원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고 생명이 있는 날 영원히 오늘도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도 그리고 내생도 이렇게 했을 때 금생도 따지고 보면 얼마나 훌륭한 복을 누리고 삽니까. 지금 사람 몸 받았죠. 불법 만났죠. 그런데 더하여 이런 원력의 왕 보현 행원을 실천한다면은 다음 생은 뭐 불문 가지야. 들어볼 거 없어. 부처님도 물어볼 것도 없어. 여러분들의 인생은 땅은 당상이야. 여러분들의 다음 생의 인생이라는 것은 말할 거 없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 지금도 이렇게 훌륭한 복을 누리는데 다음 생에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겠습니까. 부디 이 예수제 기도가 인연이 돼서 바른 불교, 정법 불교,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마음에 잘 새겨서서 정말 훌륭한 수행, 예수 미리 수행하는 일이에요. 미리 내 갈 길을 수행하는 그 일을 정말 바르고 보람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